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하죠.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요. 또 6.25 전쟁 기념일 외에도 외세의 침략에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중들의 의병정신을 기리는 6월 1일 의병의 날도 있습니다. 또한 1987년 6월 10일에 벌어진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도 있고요. 또한 1999년 또 2002년에 두 차례 발생한 연평해전도 공교롭게 모두 6월에 발생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저도 6월 10일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인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국가를 더 사랑하겠다고 마음가짐을 갖고, 특별히 성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났죠.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날 나라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힘이 없는 국가의 국민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세계 여러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상황을 보아도 참 힘이 없는 국가의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전쟁에서 자기 백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굶주림과 전염병의 어떤 해결책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너무 비참합니다. 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기아로 죽지 않아도 되는 이 나라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해서 문제죠. 하지만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는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슬림이 되어야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근과 전쟁으로 위협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기근으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 시국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 세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인식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시국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교회가 국가정치에 깊숙이 관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칫 기독교가 정치적 힘을 얻어서 권력자가 되고 득세하는 그런 모습은요, 섬김과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닌 기득권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은 정치 권력 세력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핍박 중에도 낮은 위치에서 환경에 굴하지 않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 관계가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통해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사, 이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삭스다의 수를 맡은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대는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당한 지 약 한 15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온 부모 1세대는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2세대로서 고국과 민족에 대한 열정과 사랑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포로 2세대에 속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게다가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이 수산궁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000킬로 정도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편을 잘 모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고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받아서 고위직에 오른, 그래서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온 후손으로서 성공신화를 쓴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과 자기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하나니와 몇몇 사람이 유다로부터 왔습니다. 그러자마자 느헤미야가 고국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죠. 그랬더니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 환난을 당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런 고국의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 이민족의 현 상황에 대해 직시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곡된 정보나 가짜 뉴스가 아닌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려면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알고리즘에 갇혀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알고리즘 아세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일련의 패턴과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어느 영상을 검색해서 시청을 했다면요, 다음에 유튜브를 보면 그것과 관련된 영상이 알아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이전에 보았던 비슷한 영상이 계속 추천되어 올라오는 그 이유는요, 내가 검색한 것이 알고리즘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요, 사고의 고착화입니다. 내가 접하는 영상에 관련된 그런 영상만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알고리즘 세상에 갇혀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극단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 성향도요, 아주 적대적이 됩니다. 사실 이 나라가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은 지표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양극단, 갈등, 이런 아주 그 적대감이 팽배해 있죠.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남녀 간의 갈등도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서로에게 불신의 벽이 너무 크게 세워져 있어요. 게다가 투자보다 투기를 더 좋아하는 이 나라의 현실을 걱정스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자칫 경제 지표가 실물 경제가 아닌 버블 경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계속 높아가면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저 국가에서 주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제대로 일하려고 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불이한 것에 침묵하고 자신의 불이익에는 분노하는 모순적이고 선택적인 분노에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핑크빛 미래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있는 젊은이들과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교육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계 1위의 사교육비 지출 국가입니다. 일관된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대치동 학원가의 찌라시가 힘을 발휘하고요, 강남 학부모의 교육 정책이 더 큰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취향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문화도 음란문화, 도박과 게임문화, 밀실문화, 뒷거래 문화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이 땅의 안보와 외교는 어떻습니까? 북쪽에서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력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기에 외교의 기술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이런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명목상 크리스천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요, 사회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그 사회는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에 입각한 여러분, 러시아 혁명 그때 당시에 종교적 신앙이 그들의 이론에 장애가 된다 해서 98%에 이르는 교회 문을 폐쇄시켰고 4만 2천 명의 성직자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동네 교회들을 아파트나 헛간으로 개조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어린이들을 향한 종교 교육도 금지시켰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는 전국 일간지를 출간했습니다. 종교가 그 시대의 양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한 나라를 올바른 신앙으로 선도해 갈 수 없다면 그 나라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의 형편을 영적인 안목으로 살피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만 별일 없고 편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나만 별 걱정이 없다고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내 아파트값은 잘 오르고 있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마음도 이 땅이 제대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 나라의 상황을 여러분 직시하면서 교인으로서 나라의 위기는 곧 나의 위기라고 하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정치와 경제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온갖 잘못은 지적하면서도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와 세상을 욕하고 정죄하지만 마치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 하는 것처럼 비판만 해요. 이래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듣고 앉아서 울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고국의 상황 이 말을 듣고 그 비참한 상황을 듣고 그는 울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 많고 비난도 많고 정죄도 많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책임 있는 자로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 앞에 예루살렘 지역의 정치인들을 나무라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왜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욕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조국의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상황이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자복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요, 그 땅의 고통과 아픔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나의 집안의 죄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위해 뭘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유다가 멸망한 것이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느헤미야의 무슨 잘못 때문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왜 느헤미야와 그 집안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고국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왜 느헤미야의 책임이겠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상황에 대한 연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나라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연대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늘 정죄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데만 익숙해서는 안 돼요. 여당은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고 욕하고 야당은 여당을 욕하고 이런 모습 좋은 모습 아니죠.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정치가 엉망이라고 말을 하고 정치인이 썩었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도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불리익에만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느헤미야 자신은 고국과는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마음이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편안한 삶을 보장받았지만 고국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국의 현실 앞에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죄악이라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성도답지 못했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중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지 못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에 이 땅에 황무함이 왔다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기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잘못임으로 일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와 부흥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유 그분 안 됐다.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는 게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저는 목사라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참 성도님이 아프면 그것이 나의 잘못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 아프면 우리 형제자매 내 가족이 아파하는 것처럼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와 함께 어떤 간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이루실 언약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포로된 자의 그 포로 2세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놀랍게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느헤미야의 부모가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 훈련을 잘 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은 경우도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기도문이거든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은 또 레위기 26장을 인용한 거고요.
9절 말씀은 신명기 30장을 또 인용한 내용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주셨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어기면 흩어지게 만드셨지만 순종하면 하늘 끝에 있어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그러니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말씀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약속하신 바는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요, 사실 뭐 천연자원이 대단해서 유지되고 버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나라가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를 더 사랑하며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로리. 우리 안 믿고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교회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